예. 예. 참 뜻깊은 상이고 신인 상은 한 번밖에 못 받는 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귀한 상입니다. 저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도 신인 상 받을 수 있나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꼭 받고 싶습니다. 네. 자, 신인상 시상은 어떤 분이 해주십니까? 네, 신인상 시상에는요, 오프닝 무대를 열어주신 현숙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현숙 씨는 신인상 몇 년 뒤에 받으셨습니까? 신인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10대 가수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인해서 신인상 못 받아봤네요? 네네. 얼마나 불행한 가수 생활을 아니 뭐 그러세요. 신인상을 못 받았잖아요. 바로 10대 가수로 올라가셨다잖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수들에게 뭐 격려의 말씀 한마디 다 해주시고. 글쎄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그 오늘 가요대 제절에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그 트로트 가요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지만 또 오래오래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자, 우리 현숙 씨는 오늘 수상을 하지 않는데도 이 시상을 위해서 잘해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네. 자, 신인상 발표할까요? 아, 2018 가요 베스트 대제전의 신인상 설하윤 씨. 자, 먼저 설하윤 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하윤 씨는 아이돌 가수를 꿈꾸다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 현재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타이틀곡 불러주세요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불러주세요. 지금부터 수상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하윤 씨 오늘 아주 드레스가 아주 예쁜 드레스 입고 왔습니다. 예뻐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선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정말 젊은 아이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무대를 서서 공연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같이 트로트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뿌듯하고요. 이 신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데뷔 전에 바로 직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늘에서 열심히 더 노래를 오래오래 부르라고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롱런하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트로트에 대한 더 사명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혜석 대표님 너무너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할 수 있게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설하윤 씨 아유 눈물이 나고 있어요. 지금 방송을 보신 분은 이분이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신인상 굉장히 뜻깊은 상이죠. 저럴 수 있습니다. 설하윤 씨 정말 감사하겠어요. 축하드려 주세요. 제가 너를 잘해.